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컨텐츠를 단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지금은 BTS로 대표되는 K-POP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K-POP 이전에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독보적인 컨텐츠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였습니다. 태권도란 단어는 김치와 함께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졌던 한국어이기도 하죠.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가라테나 우슈 등 다른 투기 스포츠 종목들의 극심한 경쟁을 뚫고 채택된 만큼 한국인으로서는 큰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서구 사회에서 코리안 가라테 정도로 인식되던 태권도는 어떻게 세계화를 이뤄냈을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 인구는 약 1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 숫자는 국민 5명 중 1명이 태권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태권도의 역사는 길었지만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불려진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후반 국내 무술계에는 당수도, 공수도, 권법, 수박도, 화수도 등의 명칭들이 난립하고 있었고 이런 한자어는 대부분 일본어로 발음하면 가라테로 읽혔기 때문에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었죠. 국내에서 태권도 명칭이 쓰인 최초의 문헌은 최홍희 전 국제태권도연맹 총재가 1959년 발간한 태권도 교본을 들 수 있습니다. 최 총재는 우리의 고유무예를 담아낼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차고 밟을 테란 한자를 주먹권과 결부시켜 태권도라는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태권도가 처음 전 세계에 친근하게 알려지게 된 것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명언을 남긴 미국의 전설적인 권투선수인 무하마드 알리가 한국에 방문했던 1976년이었습니다. 알리는 한국의 태권도, 일본의 가라테, 중국의 쿵푸 가운데 어느 무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태권도가 가장 세다고 본다. 완전히 수련만 하면 어떤 무술도 상대가 안 될 것이다. 이노키도 나의 태권도가 무서워 드러누워 싸운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인터뷰가 전 세계 방송을 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는 실제로 미국에서 태권도를 연마하고 있었는데요. 알리의 스승은 한국인 이준구 사범이었습니다. 특히 알리는 아큐펀치로 우승을 거머쥔 후 준미가 내게 아큐펀치를 알려줬다고 인터뷰했죠. 이 사범은 학창시절 왜소한 체격 때문에 폭력을 피하려고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손에 꼽히는 태권도 유단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57년 미국으로 가 태권도장을 차리게 되었죠. 이 사범은 강도를 만난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태권도를 배우면 봉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미 국회의사당에서 태권도를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홍콩 배우 이소룡에게 발차기 기술도 전수했죠. 이후 그는 조지 워커부시, 로널드 레이건, 아놀드 슈왈제네거 등을 만났고 미국에 태권도를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국가에 맞춰 태권무를 만들고 최초로 태권도 안전기구인 보호구를 선보이는 등 국제대회 개최에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는 체력과 액션 연기를 둘 다 필요로 하는 할리우드 배우들에게도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요. 최근 태권도에 푹 빠진 할리우드 스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이 지어준 이름 맥켄지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고 태권도 실력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맥켄지 포이는 인형 같은 외모의 아역 배우 출신 여배우입니다. 2000년생으로 어릴 적부터 아역 모델로 활동했으며 2009년 시트콤 Till of Death로 데뷔했습니다. 2011년 트와일라이 시리즈에서 벨라 스완과 에드워드 컬렌의 딸 은혜진이 칼리 컬렌을 맡게 된 이후 많은 팬들에게 얼굴이 알려졌고 골든 라즈베리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공포영화 컨저링에 출연했고 2014년 인터스텔라에서 어린 머피 쿠퍼 역으로 41회 세턴 어워즈 최우수 신인 배우상을 수상하면서 인지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2018년에는 디즈니의 실사 영화인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의 주인공 클라라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맥켄지 포이는 태권도 유단자로 6년에 걸쳐 태권도를 수련했고 2014년에 검은띠를 땄다고 하는데요. SNS를 통해 검은띠도 자랑하고 태권도 도복을 입고 멋지게 킥하는 모습도 올리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 태권도는 희고 깨끗한 도복을 차려입고 예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존경과 예의를 배우게 된다. 태권도를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해진다. 위험에 처했을 때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태권도 수업을 듣고 대회도 출전하는 등 태권도에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오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배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미 팰런의 더 투나잇쇼에 출연해서 호신술을 보여줘 큰 웃음을 주기도 했고 각종 TV쇼에 출연해서도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등 태권도에 대한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팬들은 매킨지 포이가 앞으로 맡게 될 많은 배역에서 태권도가 뒷받침된 완벽한 액션 연기를 선보일 일이 기대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의 추정에 의하면 2000년대 후반 기준 미국 내 태권도 장수가 1만여 곳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208개 국가 내에 있는 모든 도장에는 항상 자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걸려있고 수련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태권도복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든 태권도를 처음 배우면 체력 경례를 배우고 한국식 목례를 합니다. 외국인들은 태권도에서 한국의 신비함을 먼저 떠올리게 되며 희고 깨끗한 도복을 차려입고 예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정신문화를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약자를 위한 호신술이기 때문에 수련을 하다 보면 자신감과 용기, 집중력, 인내 등 자아를 완성하며 체력은 물론 마음을 수련할 수 있게 되기에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양에서 보기 어려운 단과 띠로 나뉘는 수직, 상하 구조의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도장에 들어온 사람이 선배가 되고 사범과 관장을 공경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하는데요. 몇 년에 걸쳐 수련을 해야 단과 띠를 딸 수 있는 것도 특별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가 더욱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세계 태권도 평화 봉사재단이 전 세계 19개국 태권도 수련생 1,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전보다 배운 뒤 한국이 더 좋아졌다는 의견이 11.7%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태권도 평화 봉사재단은 우리의 유산이자 자산인 태권도를 통하여 세계 평화에 이익을 더하고 태권도 세계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스포츠 종목 중 최초로 매년 세계 각국으로 태권도 지도자를 파견하고 있기도 한데요. 태권도를 배우기 전보다 배운 후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세계 태권도 평화 봉사재단 관계자는 태권도 평화 봉사단 활동이 한국 문화 이해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에 98.1%의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태권도 세계화를 위하여 단기 중장기 봉사단의 지속적인 파견 및 우수 인력 모집을 위한 복지 시스템 도입 등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 제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K-POP이 신한류를 알리는 대표 문화가 되었다면 그 이전부터 성공적으로 존재한 태권도는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표적 콘텐츠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태권도 정신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개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